와우. 영상 사실 몇 개 안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아주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오늘 같은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금음딸님. 예전에 질문 있어요. 저는 이미 필러를 맞았는데 수술 때는 수술 며칠 정도 간격을 두고 녹임주사를 맞아야 되나요? 수술 때 남아있을까 봐 무서워요. 미간, 콧대, 코끝 비주 다 맞았어요. 왜 그랬어요? 맞지 말지. 자, 이거 이제 일반적인 룰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필러 녹인 주사를 놓는다고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 증발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필러를 코에 맞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수술 시에는 이물 반응 때문에 부작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양이 적을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와서 녹이는 주사를 맞고 수술하시고 양이 많을 때, 부위별로 많고 양이 많을 때는 2주 전쯤에 녹이고 일주일 뒤에 체크하고 한 번 더 맞거나 아니면 그냥 진행하든지 그렇게 되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필러 녹이는 주사를 놔보면요, 이제 이물 반응 급속도로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막 벌에 쏘인 것처럼 띵띵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필러 녹이는 주사를 코에다 녹일 때 꼭 말씀을 드려요. 중요한 약속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술 스케줄이 빠듯할 때는 연기돼야 될 수가 있다. 왜냐면 이런 반응들이 보통 녹이는 주사 맞고 나서 한 30분 내에 벌어져요. 물론 이제 아주 늦게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부었다 가라앉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라앉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나모님. 궁금한 게 있어요. 흔히 시술하는 실 있는데 이것도 몸속에 녹는 거라고 하는데 필러와 다른 개념인가요? 이물질이면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수술하러 들어가 보면 실 가닥들이 여러 개가 남아있어요. 물론 녹는 실인 경우도 있고 녹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물질이 들어있는 코는 필러든 실이든 거의 같은 이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를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크림님. 영상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필러가 이물질로 받아들여진다면 혹시 코 수술 계획이 없더라도 언젠가 꼭 녹여야 하는 건가요? 한번 맞은 상태로 만족하고 가만히 놔두어도 염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한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금만 해도 초에 퍼지거나 오줌 묻히는지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필러는요, 안전한 물질이에요. 예전에는 허가되지 않은 공업용 뭐 넣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필러는 식약청이든 어디든 허가가 된 물질들이에요. 몸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 자체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문제는 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다는 얘기 자체가 상처를 낸다는 얘기다, 그죠? 상처가 난 상태에서 낫는 과정이든 아니면 상처가 난 것 자체든 몸에서 이제 필러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이물 반응을 일으킨다고 보시는 게 간단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적은 양을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적은 양을 맞았을 때는 퍼져봐야 적은 양이니까 크게 변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적은 양을 맞았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는 경우가 많고 마찬가지로 수술을 할 때는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문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지원 씨. 흰 레브리코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거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상을 따로 준비할 거예요. 흰코랑 레브리코인데요. 미리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발 흰코를 바로잡는 거라고 절골술을 하자고 하는데 절골술을 한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코뼈 두 개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돼 있는데요. 절골술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이 아래 밑둥을 잘라서 이 폭을 줄여주는 수술이에요. 대부분의 휜코들의 경우들은 이 사면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이쪽은 블록하고 이쪽이 오목하다가 봤을 때 이렇게 휘어지겠다, 그죠? 사면의 모양이 달라서 휜코라면은 이 사면을 잘라서 바로 잡아야지 휜코가 교정이 되는 건데 대부분 절골술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매부리는 굉장히 위험한 친구입니다.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손톱 자르고 매끈하게 갈듯이 갈아버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매부리랑 휜코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님. 높은 매부리코하고 매부리를 깎았을 때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매부리코에 대해서 제가 또 할 말이 많습니다. 확실한 거는 영상이 나오기 전에 수술하실 분들은 기다렸다 하시든지 제 영상 보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매부리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에요. 아시겠죠? 예. 시영리. 저는 예전에 비중격 골절로 10년 전에 수술했는데 군대에서 다쳐서 급하게 하느라 무게에서 콧등에 붓침이 보이고 옆은 그나마 괜찮은데 코끝이 퍼져 있습니다. 주먹을 많이 해서 늘어나서 절골했는데 콧등 옆으로 퍼져 있는. 수술 비용은 10년 전 보다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병원 오시면 가격이 좀 비쌀 수 있어요. 네.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쌍꺼풀 수술 비용은 지금이 더 훨씬 쌀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좀 상담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코 모양을 직접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쇼 안녕님. 콧볼만 축소하는 수술이 있나요? 콧볼 축소 수술이에요, 그게요. 콧볼 축소 수술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영상 보시면 됩니다. 사과님. 콧볼 축소에서 양쪽 모양이 달라지고 한쪽만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수술 대해서 모양이 달라고요. 이거 제 수술로 못 맞춰요. 네, 못 맞추죠. 왜 그랬어요? 제 영상 보시기 전에 하셨나 보다. 이거는 뼈의 위치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뼈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고 콧볼 이렇게 해서 잘라내면은 복원이 안 되죠. 그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덜해 보이게 만드는 거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직접 봐야지만이 해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정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선 씨. 코뼈 쪽도 한쪽 코뼈 끝이 반대쪽보다 좀 더 아래로 봉합되고 이로 인해 그쪽 콧구멍이 더 세로로 뒤쪽 볼이 좀 더 납작해지고 코가 길어 보이는 이런 부분도 부기가 빠지면 개선이 되거나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잘라냈으면은 개선시키기가 어려워요. 재료가 없어진 상태고 코망울 끝쪽에는 흉터도 쉽게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그 코뼈 축소를 하고 나서 흉터라든지 변형된 경우, 비대칭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실제로 봐야지만이 상담이 가능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시면 제가 보고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코뼈 축소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그 다음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콧구멍이 크고 콧대는 있는 편인데 그 코에서 코뼈 축소를 하려면 그냥 코 보형물을 넣고 코뼈를 줄여야 하나요? 아니면 절개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코 끝을 높여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놓고 최후의 수단으로 코뼈 축소를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같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코뼈 축소 수술은요, 회복 기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코 수술할 때 꼭 같이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코 모양이 바뀐 다음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더 줄이고 싶을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육육님. 코대는 높은데 콧구멍이랑 피부가 두꺼워서 콧볼은 커요. 이런 거는 콧볼 축소 연골 묶기 하면 망할까요? 콧볼 축소하고 연골 묶기에 대한 영상이 있다, 그죠? 그거를 좀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망하진 않겠지만 효과는 별로 없겠네요. 네. 이보님. 콧구멍도 작고 코도 높고 적당히 들려있어서 옆에서 보면 딱 좋고 안 웃으면 예쁘고 근데 정말 콧볼에만 살이 도톰해서 어떻게 할까요? 웃을 때는 콧볼 살 때문에 커져요. 저는 환하게 웃고 싶은데. 환하게 웃으셔야죠. 환하게 웃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복코 수술을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코끝이 이미 높게 발달되어 있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는 수술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너무 그런 쪽으로 애쓰지 않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치아 교정을 예쁘게 하셔가지고 미백도 좀 하시고 해서 환한 예쁜 미소를 가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윤님. 코 수술한 상태인데 코뼈 축소 수술 할 수 있나요? 코뼈 축소가 양쪽으로 몸에서 코끝을 들어올린다 했는데 고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괜찮나요? 코뼈 축소 수술을 한다고 코끝이 쓰지는 않아요. 코뼈 축소는 오히려 세워져 있는 코를 잘라서 양쪽에서 눌러버리니까 더 힘이 많이 가해지겠죠. 코 수술하고요, 코뼈 축소라든지 절골술은 별개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코뼈 축소 수술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절골술도 코 수술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따로 할 수 있는 수술이에요. 뭐 굳이 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죠. 네. 태아나님. 얇아요. 코끝은 좀 얇고요. 웃을 때 너무 커서 보이는데 코가 좁게 작아 보이게 수술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제 경험상 코 피부가 얇으면서 코끝이 좀 낮으면 대부분의 경우에 코가 살짝 들려 있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로 해결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이제 병원들에서 웃을 때 퍼지니까 코끝에 양쪽에서 이제 실로 묶어주는 수술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계속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길 때는 그 실이 버티질 못해요. 그냥 실만 안에 남고 결국은 다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런 수술은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이 경우는 직접 봐야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니. 저같이 뚱뚱하고 높은 코는 콧망울 축소를 해야 한다네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피부 두께가 두껍고 코끝이 높은 코들은 복코 수술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코뼈 축소 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X1 처돌이. 저는 콧볼은 적당한데 콧구멍이 너무 커요. 웃거나 웃으면 누가 옆으로, 콧구멍 엄청 커져. 안 그래도 콧대는 낮은데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눈이랑 입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코끝이 얼마나 처져 있냐가 또 관건이겠죠, 그죠? 코가 낮다면 전체적으로 좀 세우면 퍼지는 게 좀 잡힐 거고요. 그래도 부족하다면 코뼈 축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코뼈 축소 수술이요, 밖에서만 자르는 수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안쪽에 바닥을 잘라서 전체 폭을 줄여주는 수술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자르면 아무래도 흉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코뼈 축소를 한다면 그거를 먼저 권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밖에서 자르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카이님. 원장님 질문이 있어요. 원래 제가 가진 하트 모양 콧구멍이 좋은데 코끝을 세웠는데 이게 높이고 싶기는 해요. 혹시 콧구멍이 세로로 길어지지 않게 원래 하트 콧구멍 모양을 유지하면서 코끝을 예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콧구멍이 그대로 있으면서 코 위가 높아진다는 거는 무게가 있어서 주저앉을 수 있는 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하면 안 되고 하트 모양 콧구멍을 포기를 하세요. 그러면 세련된 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님. 1차 코성형하고 코끝이 살짝 짧아지고 코끝 높이가 내려와서 2차 귀여운 것들은 콧구멍 다시 재수술했는데 지금 10개월 지나서 다시 코끝이 내려오네요. 그래서 보면 지지대를 강한 걸 하지 않아 이상 안 된다면 그렇게 하려면 콧대 실리콘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어야 한다던데 방법이 없나요? 코끝을 높게 아래로 안 처지게 하는 방법. 흔히들 이거예요. 코 수술해서 코끝이 처지니까 연골 갖다 올려서 코끝 잠깐 세우고 또 처지고 또 꽂아놓고 코끝만 높아지는 거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다 드러내서 원래 자기 코처럼 만든 다음에 비주 기둥을 튼튼하고 길게 대고 그 위에 소량의 연골만 얹어서 코끝을 세워야지 다시 처지지 않는 코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비주를 이렇게 길게 한 판으로 튼튼하게 되고 위에는 조금만 얹어서 전체에서 받치는 힘이 세져야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짧게 되면은 밑에가 떠 있으니까 주저앉는데 위에가 많아지니까 더 무게 때문에 더 주저앉겠죠. 계속해서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갈아치우고 기둥을 튼튼하게 되는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재수술에 대한 횟수도 줄일 수 있고 변형되지 않는 코코트를 가지실 수가 있겠죠. 다은님, 콧대는 괜찮은데 콧볼이 주저앉고 퍼져 있어서 옆에서 봤을 때 코면 이상해요. 코끝이랑 콧볼 접촉 수술 해도 괜찮을까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저 여기는 콧대는 괜찮아요. 높아요. 코끝만 살짝 이렇게 세워주세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작고 간단하게 하는 수술은 자연스럽고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재료 넣고 막 다 들어가지고 하면은 위험성도 많고 형형티가 많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발면 간단하게 3분 물 붓고 기다리면 완성되잖아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인위적인 거죠. 나쁜 건 아니에요. 맛은 있지만. 근데 셰프가 막 몇 시간씩 육수 내고 해가지고 엄청 공을 들여서 만든 음식은 굉장히 오히려 더 내추럴한 맛이죠. 더 자연스럽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개방형으로 코숱을 하면 티가 나고 비개방형으로 해서 안쪽으로 해서 뭐 간단하게 하면 회복기간도 짧고 자연스럽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코는요, 의사가 자연스럽게 잘 만든 코가 자연스러운 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피부도 늘어나줘야 되죠. 기둥 각도도 잡아줘야 되죠.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잡아서 수술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장호님, 지금 코 수명한 지 21일째인데 코끝 많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목되고 너무 부자연스럽게 이상한 게 많고 같은 코끝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코끝만 낮춰달라 할까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일단 뭐 실제 코를 봐야지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끝만 낮춰달라고 하는 거는 옳은 선택은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코끝이 이렇게 높을 때 코끝만 낮춰서 얘만 이렇게 낮아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코는요, 이게 낮아질 때 같이 퍼져요. 크고 뭉툭한 코가 코끝이 처져 있을 때 올리면 올릴수록 이게 당겨져서 얄쌍해진단 말이죠. 효과는 좋아져요. 근데 너무 높아지니까 코밖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코를 높이는 것만 당겨지는 건 아니에요. 코를 어디든지 당기기만 하면 돼요. 그게 위쪽 방향이든 아래쪽 방향이든, 그죠? 적당히 올라간과 동시에 앞쪽으로도 당겨줘서 정확한 각도도 잡아주고 해야지 좋지 않은 코 모양이 나온다는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당한 각도, 높이와 각도를 잡아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고, 그 상태에서 코끝만 낮춘다고 하는 방법은 더 퍼질 수가 있고 코 옆라인이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깨고락지님, 영상 잘 봤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요. 제대로는 보이지 않는데 수술 기간도 오래 되어 보여서 성형외과 다시 가는데 코끝 비침이 살짝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증상이 악화되거나 심해질 때 제가 느끼는 느낌은 코끝이 이제 수술한 지 오래된 거죠. 이러고 있다가 점점 당겨지면서 안에 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코끝에 이물질이 닿아있지 않다면은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뚫릴 일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물질이 있다면 점점 얇아져서 비치는 현상이 자각을 할 정도로 있다면 언젠가는 뚫린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뚫리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코끝이 좀 빨개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뚫리기 직전쯤 되면은 뾰루지 같은 게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코 안쪽에 닿았을 때 코끝 표면으로 뾰루지가 나서 뾰루지가 터지면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을 좀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다윤님, 코끝만 높고 코구멍도 큰 복코입니다. 코끝이 높으면 복코 개선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복코 개선이 아예 불가능할까요? 웃을 때 크기가 커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1년에 몇 분 계세요? 복코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보통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두께가 두껍고 코 자체가 사이즈가 크면서 코끝이 높게 발달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사실 방법이 좀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걸 개선하겠다고 돈과 비용과 노력 쓰지 마시고 다른 쪽에 좀 더 개선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조언을 해드립니다. 민재니님, 복코 수술로 코 지방 흡입에 대해서 궁금해요. 고형물 같은 거 삽입하지 않고 그냥 넓은 뼈 절골이랑 코 지방 흡입만으로도 복코 개선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지방 흡입하듯이 이렇게 빼내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수술할 때 지방 부분을 제거해내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코라는 부분이 다른 데처럼 지방이 많거나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피부 두께들이 있는 부분이고 지방을 뺀다고 해서 코가 뭐 작아지거나 그러기보다는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잘 당겨서 모아지는 쪽으로 수술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코뼈 이 콧잔등 부분의 넓이가 넓어서 커 보인다면은 절골했을 때 효과는 있지만 환자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코가 이렇게 있을 때 절골을 해서 이걸 모은다고 코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높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폭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게 항상 비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길이가 똑같더라도 폭이 줄어들면 좀 더 길어 보이게 돼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절골술도 코뻘 축소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리유님, 복코 수술하면 돼지코 할 수 있나요? 모든 코 수술이 제대로 됐다면 이 비주가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돼지코를 심하게 되지는 않겠죠. 근데 비주를 보강하지 않고 다른 코 수술을 하셨다면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 돼지코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오히려 돼지코가 슬렁슬렁 돼버리는 거는 그만큼 받쳐주는 힘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게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선바네님, 복코인데 코가 전체적으로 긴 삼각형으로 생겨서 삑 빡쳐요. 네. 자, 코 길이보다는요 코끝이 오뚜껑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냐 이거 차이예요. 긴 코면서 처져 있으면 효과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코끝이 쓰면서 모여서 얄쌍해질 테고 코 길이도 좋아질 테니까. 대신 콧구멍이 너무 들리지 않는 선에서 수술을 하셔야겠다. 그죠? 유튜브에 있는 마사지에서 복코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푸르시도 없는 소리죠. 마사지에서 코가 줄어들 것 같으면 복코 수술이라는 게 다 없어지겠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찬님, 보형물 넣지 않고 수술해도 부작용이 있나요? 보형물이라기보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거의 부작용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렇다고 굳이 꼭 내 것만 써야 된다 뭐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걸 쓰더라도 조심해서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나마 제일 안전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인 것 같고요. 실리콘도 안전한 물질이지만 실리콘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형물을 꼭 쓰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보형물을 쓴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안전하게 수술하느냐, 이게 부작용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환자 코의 상태도 중요하겠죠. 필러라든지 뭐 이물질이 잔뜩 들어가 있는 코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딱 하나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엣지님, 하면 안 되는 코는 성형률이 정말 없나요? 안 하는 게 맞죠. 전적으로 그냥 전문가 의견을 따르시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가 달래 전문가겠어요. 그죠?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만료한다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빈님, 코 조각 주사를 생각 중인데 이것도 비추죠? 네, 비추죠. 이 코에서는요 이렇게 드러내거나 없앨 게 거의 없어요. 하나라도 남겨두고 수술을 해야 되는 판국이기 때문에 조각에서 빼낸다든지 녹인다든지 이런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